여기 보니까 또 우리가 여기는 정임 합의되어 있다, 그죠? 정임 합의인데, 이게 자기 막 남편이잖아. 원래 원칙이 뭐냐 하면, 연으로 있는 관성이 남편이고, 일시에 있는 관성이 애인이야. 원래는. 그죠? 그럼 여기 지금 아마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남편이, 걔 말고 또 다른 여사가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 아니면, 한번 전과라 그러나? 전과가 뭡니까? 한번 뭐 헤어졌다든지, 그죠? 아니면 걸쳐놨고, 한 달에 걸쳐놨고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지금 관성에 지금 뭡니까?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동생이 많은 직업과 인연이 있든지, 그죠? 아니면 내 남편이, 그러니까 외국인하고도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내 남편이 외국인도 될 수 있고, 또 내 남편이 이 동생이 많은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여행 가다가, 출장 가다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성 자체를.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에 비겁에 이렇게 도화 같은 경우 항상 주색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원래 월지 자체 걸러본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세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세답니다. 대신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번 입원하게 되면 못 일어난답니다. 여기는 여자니까 출세를 하는 거 아니겠죠? 남자 여자도 이게 월지 자체가 걸러오게 되면은 배가 땡땡하여 엄청 성적으로 세답니다. 견디기 어렵다는. 그래서 원래 걸룩인 사람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잖아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한테는 자기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걸룩이 오래다 보면 자존심 때문에 남자한테 얘기할 수 있나? 못하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굉장히 세잖아요. 센데 자기 혼자 사니까 성적으로 좀 많이 좀 저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를 좀 안 건드려주나 이렇게 기다린답니다. 뭐 실체인데 그 심리까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한테 와가지고 누군가 자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가 얘기하라는 게 자존심 상하고 나 여자가 보죠. 그런 어떤 심리가 많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청간노래 보면은 정화에서 임수를 만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정화에 임수를 만나면 승기덕사죠. 승기덕사가 돼가지고 뭡니까? 연보 뒤에 달빛, 정관이 좋은 인연을 상상하는 기인의 촉이래요. 이게 지금 개수로 만나면 안 됩니다. 개수로 만나면 뭡니까? 모닥불이 비 내리는 꼴입니다. 그죠? 그러면 편관이 되고요. 그래서 정화에서 개수를 만난 사람들이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남편이 뭡니까? 남편이 아니고 깡패. 또 자칫 잘못 직업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겠죠. 정화에서 개수를 만나면 어느 날 갑자기 자리 붙어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좋지 않다는 거예요. 관성 자체가. 관성이 좋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에서 간목을 그래서 정화에서 임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수는 또 어둠이고 정화는 또 정신을 나타내요. 그럼 뭔 의미가 무슨 뭐가 연상이 됩니까? 어둠을 밝히는 종교인 있죠, 그죠? 어둠을 밝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종교인.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바다로 보고 이걸 갖다가 등대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길잡이, 리더, 그러니까 종교인 있잖아요, 그죠? 어떤 선구자, 이런 거, 그죠? 또 아니면 이게, 그래서 정화에서 임수를 일대 있는 사람들 보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임수가 큰 바다야. 큰 바다인데 정화는 뭡니까? 이 그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불 있잖아요. 불 그 저 낚시 그 뭐라 그럼 찌라 그러는 거 뭐라 그리고 또 뭐 보이라고 올리고 말 거 아닙니까? 물론 손감각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또 그렇게도 본다. 그래서 낚시꾼들이 많다. 또 그다음 정의미를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자신감 뭔가 끼가 있어. 호수가에 달빛이라 해가지고 끼가 많은 사람들 많아서 어쨌든. 정화에서는 임수로 만나면 좋다는 거죠. 개수로 만나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화에서 간목은 천재들이 많죠. 목화 통명 아닙니까? 간목에서 정화를 만나도 목화 통명이지만은 정화에서 간목을 만나도 목화 통명이야. 그죠? 그래서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이 많다. 이상적인 그런, 그러니까 선생들도 많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정화 감목 경금을 만나면 굉장히 최상격이 되죠. 이 신금 말고 신금은 별로 또 좋지 않습니다.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글자는 경금입니다. 경금이 또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저 뭡니까? 병화가 아닌 정화이듯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벽갑인정이라고 그러죠. 벽갑인정. 정화에서 감목 경금을 만나면 최고 이상형 아닙니까? 그죠? 최상격입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은 정화에서 감목은 이상심리를 말하는 거고, 그죠? 정화에서 경금은 뭡니까? 현실 감각을 얘기하는 거야. 어? 현실 감각과 이상심리가 한꺼번에 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상과 현실을, 그죠? 그러니까 정화에서 몸과 가득 차 있으면 뭡니까? 가난한 선비야. 공부하고 뭐, 그 돈은 뭐 있겠어요? 돈은 없지. 지식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죠? 근데 정화에서 해서 가보면 하나도 없고, 경신금만 가득 차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뭐하러 필요해. 인간성 필요 없어. 윤리 도덕 필요 없어. 돈인 건 다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을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게 정화에서 감목 이상 경금은 현실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조합이다. 그럼 최상격이야. 그러려면. 그러니까 사주 등급이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목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화에서 임수가 좋지 개수가 안 좋다 그랬거든. 근데 감목은 또 좋은 점이 뭐예요? 어? 기토의 젖은 흙을 막아주죠. 그러니까 모닥불에 젖은 흙에 탑니까? 잘 안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방지해주죠. 각기압으로. 또 정화가 뭐냐면 신한 글자 개수야. 얘가 있음으로 해서 수생목 목생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생목 안 되는 글자는 을목이 있으면 수생목을 못해요. 선목이기 때문에. 갑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살인상생, 관인상생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감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개수고. 그죠? 수정목, 목생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칠살이 칠살. 만약에 이 사람이 수가 넘쳐버렸다 이러면 굉장히 음란해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란해질 수 있으면서 뭡니까? 심장마비, 급사, 말하자면은 단명사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거꾸로 개수일관에서 화가 넘쳐버려도 단명사수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경금이. 그 다음에 책에 지금 보니까, 23페이지. 정화에서 임수, 정화에서 갑목, 정화에서 신금.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경금을 만나야 좋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죠? 신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닥불을 갖다가 뭡니까? 어? 보석을 불로 태워본다는 이런 격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좀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죠? 세상을 모르는 무기력함이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싸이고, 이게 뭐냐면은 정신이잖아. 정신. 정신. 정신이죠. 그래서 정화에 신경을 많은 사람들이 약간 사이코인 사람이 많답니다. 이거 하나만 뭐 얘기할 수 없는데 조금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보석을 불로 태운다 생각해보세요. 그걸 왜 태워요? 이게 몇 도에 녹지? 그래서 그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1페이지 볼게요. 사주 측경 해석인데 관성 위주 부분이네. 관성 명랑 귀부되고 관성 명랑 밝을 명자 밝을 랑자입니다. 1번 5월달 5달이죠. 5월달 정화일 생인이 갑을 목 간지에 들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목화 합세하고 또 시령을 얻어 그 일주는 매우 고관하다. 굉장히 세죠. 고근하다 선한데 시간의 임수 관성이 해중에 녹건을 세웠다. 그러니까 임수에서 걸록은 해수 맞죠. 그죠? 문제는 이게 연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왕한데 관건이 있어 귀부인격이 틀림없다. 생일에 효신살이 있어
일찍 어머니를 잃었답니다. 어머니만 잃은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도 이게 인연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약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생일 생시에 정인 편인이 회합했으니 그죠? 인묘합 해묘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했으니 서모님 설에 살았다. 개모 밑에 살았다 모르겠네. 생일 생시에 그 인묘가 인수승의 효신살이 있다. 그 자손공이 불미하여 그 자손 주기 어렵다. 자손이 지금 토인데 그죠? 화생토잖아요. 그죠? 토인데 지금 뭐 화가 이렇게 쎄버리면 토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원래 화가 재성인 사람이 재성이 넘습니다. 사람이 화가 재생인 사람이 임계수 유단의 여자들 있잖아요. 그죠? 화가 너무 쎄버리면 무능한 남편과 인연이 있답니다. 왜냐면 화토공룡이니까. 어? 그죠? 먼지야 먼지. 토가. 그리고 토는 뭐라 했습니까? 미술토는 조토에 포함되고 그죠? 축지는 저 석토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토라는 것은 뭐냐면 화토공전에 의해서 미술토는 화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뜻이죠. 축지는 수로 가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행히 오를 얻어 그 오 중에 기토가 뿌리받고 있다. 목은 생화하고 화는 생기토하여 목생화 하생토다 이 말이겠지. 상생의 특자였다. 기토를 두고 이제 보통 사주가 이렇게 너무 뜨거워 버리면 자식을 잘 못 낳아요. 특히 너무 뜨거운 경우, 너무 뜨거운 경우. 요거는 그래도 근록이라도 뭐 조금 낫다 이거는 그죠? 근데 막 화로 완전 뭉쳐 붙다든지 이런 사람 화투중탁 있잖아요, 그죠? 이래돼 버리면은 대부분 자식이 없어요. 아니면 딸만 낳고. 금백수층이라고 금수가 너무 냉한 사주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세상과 인연이 없어. 머리 깎아야 돼. 아까 화투중탁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답니다. 오히려. 왜냐면 병정화가 어떻게 되고 이래되면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답니다. 그거는. 낳을 수 있는데, 화토중타인 경우는 낳을 수가 없답니다. 화토중타도 그럼 생 임계수가 뜨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지, 자식.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뭐 딸을 자식으로 안 보더라고. 사주만 그런 게 아니고 현실에서도 그래 안 보나? 요즘은 뭐 자식으로 보는데 족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으면 아직도 지금 안 넘어가잖아요. 내가 김씨라고 해서 우리 딸이 뭐 자식을 낳고 김씨로 하나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잘 없잖아요 아직도, 그죠? 대부분 그래 못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소송해가지고 여자 자기 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 근데 뭐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자, 11번 지사를 인해로 거듭있어 타도 타국 사람인가 이렇게 되어있네. 지사를. 그러니까 묘목 빼놓고는 전부 그 뭡니까? 연마사를 보면 됩니다. 오화도 연마사를 봅니다. 말을, 말. 그 다음에 남편이 영하고 자는 귀하여 봉동을 자랑하며 산다. 이렇게 되면은 남편을 잘 안 받을 경향이 많아요. 걸록이고 이렇게 너무 쎄버립니다. 남편을 이렇게 좀 받들고 이런 게 좀 약해요. 남편이 남편을 받들겠죠. 안 받들지. 왜냐면 반발 신고가 있어. 자기도 존경하는. 이렇게 걸록이 이래 버리면요 말도 잘 안 통해요. 우리 사람인데 내가 보면 내가 아니야 이래 보면 끝까지 가냐. 좀 양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